대한민국을 위해 열일했던 검역탐지견민들이 은퇴 후 견생 2막을 함께할 집사를 찾는다고 하는데요. 핑미 개미 기자 소식 전합니다. 대한민국 관문을 지키며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온 굉장한 능력을 소유한 인텔리전트한 국민의 국내에 전염병이나 해충이 들어오는 것을 탐지하고 밀반입된 축산물과 식물을 귀신같이 찾아내는 귀신 엑스레이만 속여도 내 코는 못 속이지 킥! FBI는 아니지만 그들의 견주는 실력을 겸비한 그동안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내 발로 뛰며 열일했던 11마리의 검역탐지견들이 은퇴 후 라이프를 함께 만들어갈 집사를 찾고 있다는데요. 견생 2막을 화려하게 시작할 그 주인공들을 지금 소개합니다. 자, 첫 번째 만나볼 후보는 본업 천재, 엄청난 탐지 능력을 가진 견민 지구씨. 스멜 킁카킁카. 어디서 수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이거야 이거라고. 아니면 내가 젤리에 장을 찢는다. 100이면 100 비슷한 생김새의 캐리어들 사이에서 반입 금지 물품이 든 캐리어를 정확하게 찾아내는데, 임무를 완수하고 파트너와 뽀뽀하는 것도 잊지 않고 실행하는 지구씨. 나 현역 때는 말이야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것도 후딱후딱 찾아내고 그랬어. 다음 만나볼 주인공은 동글동글 똘망똘망한 눈동자의 소유자 마르시인데요. 동글동글한 외모만큼이나 둥글둥글한 마음씨로 검역탐지견계의 견성 갑으로 불리는 마르시의 주특기는 바로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끝에 먹는 간식의 맛? 소 스위. 무한대로 흔들리는 꼬리 프로펠러와는 사뭇 대비되는 차분한 그녀의 기다림 스킬. 아이 잠깐만. 헛둘 헛둘. 선배님 저 좀 보세요. 다음은 11마리 검역견 중의 막내, 세상 모든 게 궁금한 호기심 대장 호야씨. 스프링처럼 튀어오르는 점프 능력에 아니 다 좋아서 그런 거라게 히히. 절대 지치지 않는 무한 체력까지. 이 카메라는 이제 제 겁니다.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살려줘 피디 양반. 호기심 만땅 개구쟁이 막내 호야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줄 체력 풀충 집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매력이 철철 넘치는 노랑, 마리, 금, 은바다, 아라, 준, 폴 견민들이 새로운 집사를 찾고 있다고 하니, 이 견민들의 자세한 소개 및 입양 문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들 정말 멋있고 늠름하고 사랑스럽고 귀엽기까지 한 매력 부자들인 것 같은데, 이 견민들의 가족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내 곧 은퇴를 앞둔 이들의 가족이 되기 위한 방법, 그것은 그동안 검역탐지견의 든든한 반려자였던 핸들러 선생님이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아, 우선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울 수 있는 안전한 주거 환경과 주변 환경, 그리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가족 구성원과 중대형 반려견을 키워봤던 경험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동안 나라를 위해 수고했던 우리 검역탐지견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쉴 수 있는 주거 환경인지, 아낌없는 사랑을 줄 수 있는 가족들이 있는지 등을 서류 심사와 면담, 현장 방문을 거쳐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국가를 위해 봉사나 수고가 많았고, 이제 새로운 가족을 만나 행복하고 안락한 제2의 삶을 보내길 바래. 그동안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했던 검역탐지 견민들의 견생 제2막 많이 응원해 주시고, 다들만 관포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탐지 견민 매력에 흠뻑 빠진 핑미 개미 기자였습니다. 국내를 넘어 월클 페피로 불리는 원앙들이 최근 서울 도심에서 때로 발견됐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러브 기자가 직접 현장에 나가보았습니다. 여기는 뉴욕의 센트럴 파크. 이곳을 들썩이게 한 주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앙입니다. 와우, 록스타 덕. 락앤롤 원앙! 완벽에 가까운 유선형의 몸매에 화려한 패션 감각까지. 예로부터 한국 패피의 상징이었던 원앙이 뉴요커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겁니다. 언니 너무 예뻐요. 나도 저런 털색 갖고 싶다고. 어머, 저 털색 좀 봐. 내 털색 다 묻히겠네 진짜. 그런데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대스타 원앙이 겨울을 맞아 방문한 곳이 있었으니, 패피 원앙이 내한 장소로 특별히 선택한 곳은 바로 서울 성동구 중랑천. 최근 깜짝 출몰한 원앙들 때문에 중랑천은 핫플레이스가 됐는데요. 중랑천이 나한텐 뉴욕이고 파리잖아.
원앙은 천연 기념물 제327호로 전 세계를 통틀어 이만 여 마리밖에 없는 귀하디 귀한 몸인데요. 무려 200여 마리 가까이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발견된 놀랍고 또 놀라운 말이란 말씀. 어머머머머, 드디어 원앙님 실물 영접. 너무 부끄러워서 숨 참고 버드다이브 안 할 수가 없잖슴. 원앙님들 온다고 해서 낙동강 하류서부터 날아왔어요. 그런데 이를 지켜보던 무탄씨. 어? 근데 원앙은 원래 부부끼리 다니는 조민 아닌가요? 암수 한 쌍이 항상 같이 다니는 금실 커플들 일 줄 알았는데요. 맞습니다. 와우. 한국 대표 사랑에 새로 알려진 원앙씨. 이에 대한 답은 세박사 조삼래 교수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번식기는 그 쌍쌍이 흩어져가지고 때를 기르지 않는데 요즘 같은 겨울에는 때를 져서 그 겨울을 보내요. 어떤 경우는 뭐 수십 마리, 수백 마리 단위로 보통 이제 그 오염되지 않은 하천이나 호수, 저수지 이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그 겨울을 보내는 그런 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짝꿍 원앙은 한국의 터를 잡고 사는 조민들인데요. 이번에 중랑천에 등장한 원앙들은 북쪽에 사는 조민들로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비교적 따뜻한 우리나라로 휴양을 온 겁니다. 어쩐지 이상하다고 했어요. 저 지독한 사랑꾼들이 왜 또 짝을 안 지었나 했다고요. 나만 외로운 게 아니라서 너무 다행다행. 날씨 추워서 집에 많이 있을라 했는데 중랑천 가야 쓰겠네. 아따 원앙님들 볼 생각에 군침이 싹 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최근 하천에 생긴 탐방로 등의 이유로 중랑천을 찾아오는 원앙의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겨울에 조용히 쉬러온 원앙분들을 너무 놀라게 한다면 이 다음엔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원앙의 수가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사실. 모쪼록 우리 동민 시민 모두가 원앙들을 위해 조금만 더 배려해준다면 내년에는 더 많은 배피 원앙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만을 잡고 깨끗한 중랑천으로 남아줘. 북극발 냉동고 한파와 대설 특보까지 내려졌던 이번 주 날씨. 다들 주위에 오돌오돌 떨며 체온 유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정신 못 차리던 날씨가 이번 주 토요일에는 아주 조금 눈치를 챙길 예정인데요. 아침에는 영하 기온이지만 낮 시간대에는 전국적으로 1에서 9도까지 상승한다고 하니 동파 걱정하며 집콕한 집사 조르셔서 밀린 산책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날씨 예보보다 마음의 소리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너무 추운 날은 집사의 선택 믿어주시길. 이상 보일러 빵빵하게 등껍데기 기자였습니다. 별별 소식을 전해주는 게시판 보시면서 오늘의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애동이들 고맙습니다. 이 얼굴을 유심히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12월 27일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에서 실종된 강아지의 행방을 알고 계신 분을 찾고 있습니다. 흰색 털, 코와 귀 속은 분홍색이며 회색 하네스와 뼈다귀 모양 네임택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겁이 많은 편이니 강아지를 목격 시 잡으려 하지 마시고 아래 번호로 사진과 함께 연락 부탁드립니다.